되나요? 네. 어, 가운데. 시야가 가려서 제가 좀 작잖아요. 네, 전라도 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좀 여기 우리 대표님 이것 좀 잡아주세요. 네. 아,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비가 오던 날인데 청년들이 한 손으로 꼽아도 이 손가락이 남아가지고 제가 너무 슬퍼가지고 애국가 부르다가 울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청년분들 이렇게 많이 와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눈물이 날 것 같네요. 네, 집에 가서 올게요, 여러분. 네.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 그 기말이면 그 연설하는 그 투사의 모습을 많이 보셨죠? 네, 오늘은 약간 그냥 일반인 김아림양을 그 연단에 모시고 그 말씀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전라도에 여러분 정말 애국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또 특별히 김아림양께서 전라도의 딸이라는 이름으로 그 연설에 나오고 계신데 전라도의 딸. 전라도의 딸이 어떻게 우파가 되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는 뭐 우파로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났던 그 가난을 배경으로 해서 우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정치에 관심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좌파 우파 개념도 없었는데 다만 그 소위 흑수저로 태어나서 남들은 누릴 수 있는데 저는 못 누리는 그런 서민의 삶을 살다가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아끼고 아껴서 전략하다 보면 매년 좀 생활이 더 나아지는 걸 제가 매년 제 몸으로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좌파가 되어 있는 제 친구를 보니까 뭐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고 저보다 좀 여유가 있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니까 저한테 빌려 가기도 하고 심할 때는 카드 돌려막기기도 하고 그러던 친구가 항상 생활에 불평불만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요즘에 와서 제가 좌파 우파의 차이로 좀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 TV 보시면 뭐 헬조선 아니면 뭐 N포 세대에 대한 다큐를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성공시대 이런 다큐를 굳이 부모님이 시키진 않았는데 제가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런 다큐를 보면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파이팅! 그리고 제가 창업주분들의 에세이를 즐겨 읽었었는데 특히 정주영 회장님 그분의 명언 중에 해보기는 해봤어? 이 말이 항상 머리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여러분들 태극기는 드론은 봤어? 봤어!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에세이를 읽는데 그런 책뿐만이 아니라 진짜 세상은 어떤 것인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책을 이렇게 딱 덮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양말 장사를 한 100일 정도 해봤었어요. 그래서 오며 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장님, 회장님들이 저한테 많은 우파 정신을 심어주시는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었고 그런 영향을 받았었는데 그때 벌었던 돈으로 대학교 입학금도 내고 남은 돈 10만원 탈탈 털어서 제가 자본주의의 꽃 증시에 좀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외 경제 기사를 많이 찾아보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생긴 우파 정치 관념이 어디서 꽃을 피웠느냐 이제 2014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파면이 있었죠. 그와 맞물려서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갈등이 점점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의 관심을 확 가지게 했던 것이 작년 12월 그 트럼프 대통령의 12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부터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결고리 속에서 제가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조사해 보게 됐습니다. 이 현대사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기를 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현대사가 나오면 거의 되게 흐지부지 그냥 학기가 끝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보게 된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민주화가 아니라 우리 분단 때부터 지리산, 빨치산들이 숨어들었고, 그리고 흥남철수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대한민국 거제도 그쪽으로 갔던 간첩들, 그들이 여태까지 간첩질, 공작질에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입꼬리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좌파우파 개념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를 하게 됐고, 제가 지난날에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저는 우파의 길을 걸어왔던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네. 여러분들 그 김아린 양의 개인적인 이야기들 재미있으시죠? 파이팅! 네, 조금 더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지금 이 피켓 저보고 지금 들고 있으라고 네. 네, 하셨는데 모두 열심히 만들었어요. 이게 어떤 네. 의미인가요? 현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7월부터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이것은 지난 20세기에 1차, 2차 세계대전 중간에 있던 1929년 세계 대공황 이래로 가장 최대 규모의 무역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뚝 떨어져 있는 어디 구석탱이 처박혀 있는 세계 선진국들이 외면하는 그런 나라인가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세계 패권을 위한 무역거래랄지 군사력 우위를 점하는 데 있어서 아시아 태평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자리에 우리 대한민국이 위치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죠? 미국이죠? 그리고 2014년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체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슬펐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어떻게 해서 더 커졌냐면, 그 PPP, 즉 구매력 평균 가격 기준이라고 해서 중국 GDP가 미국을 이렇게 넘어서면서 미국의 위기의식을 갖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명목 GDP는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 500년 역사에서 신흥국이 강국의 그 지위를 위협했던 사례가 16건이 있었답니다. 그 중에서 무려 12번에 달하는 사례가 전쟁으로 귀결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중 패권 무역 전쟁이 17번째 사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올해 초에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분! 이 향후 시나리오는 전 알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분들도 솔직히 알 수가 없지만 사실 좀 승기는 거의 많이 잡았죠, 미국이. 그런데 전쟁 또한 인간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그 무역 보복이 무력 도발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러한 일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어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지난날 우리를 도와줬던 우방국들에게 지금 현재 신중 정부가 들어서 있는 대한민국이 크나큰 배신을 때리고 있는 관계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폭삭 망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러한 염려스러움에 제가 너무 네 잠이 안 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외교 참사 아닙니까? 벌써.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쪽에 동맹을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북 주사파 진중 빨갱이 정부는 미국 편입니까? 중국 편입니까?
대권을 잡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21세기의 가장 큰 국제 이슈인 이 민주 패권 전쟁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년 전에 그 전철을 우리가 또다시 밟아서는 아니 되겠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열심히 이 티켓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만드실 때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죠. 네, 그리고 박민님께서 그 이 질문 꼭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 청년들에게 그 전할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910년에 이완용 내공너 이완용이 우리 영토와 백성들을 팔아넘겼을 때도 이 땅은 이 땅의 그 백성들은 조선 백성들은 참 평화로웠죠. 지금도 어떤 동네 가면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이 정말 평화롭습니다. 특히 전라도예요. 근데 사실상 하늘을 보면 미군 전투기나 헬기가 하루 종일 수십 대가 날아다닙니다. 근데 그 경술국치해에서 9년이 지난 1919년이 되어서야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사실상 그때 어떤 효과를 이루었을까요? 1945년에 일본의 그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광복을 얻게 됐는데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 되기 전에 식민지가 될 수도 있을 거란 걸 우리가 그 독립을 보장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3.1 만세운동이 그 몇십 년이 지나서 큰 효과를 발휘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외신에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월남의 경우도 미군이 철수하게 된 계기가 그 평화협정에 속은 월남 국민들의 무지함이 아니었을까요? 그 월남에서 월남을 지켜줄 필요성을 못 느꼈던 미군이 철수하게 되자 인연이 어떻게 됐습니까? 월맹이 월남을 침공해서 수백만 명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국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태극기 흔들고 문재인 정부 규탄하고 저 외신에 특히 우리 목소리를 우리 목소리를 외쳐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나와주셔서 이만큼 더 많이 모여서 반중 친미 외칩시다.